디멘션 엔소 이후 이제 약 6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.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 완성도가 높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제 매니페스토 데이원은 어른들이 정의한 성공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품게 된 소년들이 이제 더 이상 타인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나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. 이렇게 당장 각오를 여러 장르의 노래로 표현해봤습니다. 이 타이틀곡 퓨처 퍼펙트 패스턴 마이크는 국내 K-POP에선 좀 생소할 수 있는 시카고 드릴 장르의 곡인데요. 일곱 소년들이 이제 또래 세대에게 먼저 앞으로 나아갈 테니 함께 가자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네, 저희가 새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틈틈이 자체 콘텐츠도 촬영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1번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저희가 공백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좀 알차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와 정은 씨 같은 경우는 EBS 라디오를 이제 4개월간 진행을 했었는데요. 이제 그럼으로 이제 청취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번 앨범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드릴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이제 처음 접하기도 했고 데뷔 후 처음 랩에 도전을 하면서 저희 모두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멤버들과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력도 한층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이번 앨범이 저희의 생각과 그리고 이제 감정이 담겨 있다 보니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몰입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래 친구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네,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이 진행됐는데 현장에 멋진 차량도 많았었고 그 마이크, 스케이트보드, 뭐 스프레이 등 다양한 소품들을 활용해서 간절하면서도 반항이 넘치는 엔하이픈의 거친 나의 것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촬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세트가 노래방이다 보니까 약간 촬영인 걸 까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결과물도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.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몸에 적응도 되고 이제 동작 하나하나가 제 것으로 이제 딱 소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가사 중에 나의 발로 서길 원해 안 건 의미 없어 라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깊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가사를 쓸 때 되게 엔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썼긴 했는데 이제 그 쓴 가사가 채택이 되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인지 요즘 곡 작업이 더 재밌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곡 작업에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. 네. 그동안 하이픈으로 이제 연결된 두 단어로만 저희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하이픈에 한정짓지 않고 연결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한 그런 포부를 표현했는데요. 최근 독일에서 열린 공연을 통해서 4만 명 관객분들 앞에서 저희 퍼포먼스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.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함성과 열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네, 저희도 더 신나서 무대를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세븐틴 선배님 콘서트에 이제 견학을 갔었는데요. 네. 이제 봤을 때 너무나도 큰 이제 모티베이션이 됐고 너무 이제 그 많은 팬분들의 이렇게 함성 소리를 들고 저도 팬의 입장으로서 이제 콘서트를 지켜보니까 너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앨범을 거듭할수록 사실 저희도 굉장히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엔진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제 저희의 당찬 각오가 많이 담긴 새 앨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이제 멤버들과 활동하면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